이 콘텐츠가 경기콘텐츠진흥원이랑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제작됐다고 들었어요.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장애인 밴드와 비장애인 밴드가 음악으로 만나서 함께 즐기는 이 취지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고, 사실 뭐 음악을 즐기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음악이 됐든 어떤 문화가 됐든 이제 그런 걸 즐기는 데 있어서 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사실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들 함께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밖에 못 만난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공연이지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런 시기를 겪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나름의 그 즐거운 부분을 찾아갖고 지금의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항상 여러분들을 또 코로나 조심하고 항상 마스크 잘 씻기고 앞으로 또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둘 셋 안녕하세요. 기프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프트에서 드럼과 퍼커션과 코러스를 맡고 있는 정휘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프트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이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김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기프트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런 분들이나 저도 사실 마음에 어두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드리는 그런 음악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 들으시고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경기 콘텐츠진흥원이랑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제작됐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저희 참가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많은 뮤지션분들과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되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많이 힘들지만 우리 모두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파이팅을 한번 할까요? 예.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 넌 왜 여기 있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집은 어딨니? 길을 잃은 거니 아님 나처럼 갈 곳이 없는 거니? 같이 갈까? 이리 와봐. 너 겁내지 말고 나랑 같이 따스한 곳으로 가자. 뒤돌아봐 도망가지 마. 내가 안아줄게. 우리 함께 있자. 너 괜찮을 거야. 항상 불안해하는 너의 모습 눈에 밟혀 너의 마음이 변했으면해. 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오, 항상 멀리서 봐.
줄게 우리 함께 있자. 네,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해와달 밴드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허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와달 밴드에서 키보드 잘하는 준야입니다. 예, 저는 드럼 맞고 연주하는 윤준입니다. 네, 퍼커션 잘 치는 김민국입니다. 네, 해와달 밴드는 2010년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음악을 시작한 밴드이고요. 지금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50여 차례 그 이상의 공연 또 방송 출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열심 오야 연습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식구 저희 네 식구 이렇게 드럼에 해야될 밴드 이렇게 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풀 때 하고 연습하는 게 좋았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2017년도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준비 과정이나 행사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너무 저희 들이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다시 나가고 싶다 하고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연락을 먼저 주셔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고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도 그래서 이런 영상 촬영이나 연주 다 재밌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야들 밴드 파이팅!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중간고사 익숙한 날.
안녕하세요. 솔랜드입니다. 예, 솔랜드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예, 색소폰을 맡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전재현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건반 치는 고민서입니다. 기타의 김주성입니다. 네, 저희는 뭐 음악을 다들 좋아해서 만나지만 저희도 물론 그렇고요. 저희는 직업을 다 가지고 있어서 직장인 밴드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그렇지만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서 열정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공포 사람 사랑 락 페스티벌에서 장애인 밴드와 비장애인 밴드가 음악으로 만나서 함께 즐기는 이 취지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끝날 것 같지만 또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서 많이 힘드시고 지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악 함께 하시면서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땡큐락 밴드의 일렉 기타 치는 박상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복과 조성진입니다. 기타 치는 남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연지입니다. 저는 키보드 맡고 있는 황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김지입니다. 저는 베이스 잘 치는 김지입니다. 드럼 맡고 있는 배트성. 2013년도부터 장애인 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 7년 동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랑 같이 노래하는 것도 즐겁고 보컬도 하고요. 기타 치는 것이 좋아요. 기타 치는 거 재미있었어요. 베이스 잘 치는 거 재미있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사랑하는 게 다들의 거지 너들의 빈손을 더와 솔솔같이 한편의 길을 세상이 고립하사니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두도 잘할 수 없어 어느보다 더 잘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헤이맨의 드러머 공탄입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헤이맨의 보컬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헤이맨 기타리스트 테리킴입니다. 헤루. 반갑습니다. 네, 저희 헤이맨은 밴드고요. 어떤 특정 장르에 구애받기보다는 밴드 사운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고요. 항상 희망을 근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희망적인 음악을 통해서 작게나마 점점 그런 어떤 선악 영향력을 저변으로 넓혀가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음악을 즐기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음악이 됐든 어떤 문화가 됐든 이제 그런 걸 즐기는 데 있어서 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는 사실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들 함께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뜻깊기도 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한참 1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고통받고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온라인에 만나서 같이 공연을 즐기지만 빨리 시국이 빨리 완화가 돼서 저희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누릴 그때로 돌아가 다시 페스티벌에서 직접 만나 다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밴 헤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럼드럼 밴드입니다. 예, 저가 이 밴드의 리드 보컬 임세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그랑그랑 밴드에서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우병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베이스 기타 윤양기입니다. 저는 키보드 김세윤입니다.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박호진입니다. 저는 키보드 양승혁입니다. 저는 색스폰을 맡고 있는 이예슬입니다. 예, 그랑그랑의 이름 뜻은 그랜드라는 영 단어의 프랑스 어원으로 예, 모두 글로벌로 함께 크게 뻗어나가자 예, 뭐 그런 뜻이 담겨있는 밴드 이름입니다. 저는 일단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이게 자존감이 많이 낮았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그래도 이 밴드 활동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게 가족들, 식구들도 생기고 하니까 외롭지 않고 또 이렇게 밴드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정말 많은 어려움과 그런 시기를 겪고 있죠. 근데 저희 팀들이 앞으로 이 활동을 계속 나아가면서 여러분들께 음악으로 크게 보답할 거라 장담합니다. 후원 장담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함께 위켄!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리마라입니다. 네, 저희 리마라는 보컬 3명과 프로듀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고요. 저는 리마라의 림입니다. 네, 저는 리마라의 하진입니다. 네, 저는 리마라의 라라입니다. 네, 저는 프로듀싱과 기타를 맡고 있는 시문입니다. 네, 저희는 90년대 R&B, 소울, 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의 강력한 무기는 이제 보컬 화성을 세 명이다 보니까 화성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 프로듀서 멤버인 시문 씨가 굉장히 잘 살려주는 곡들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되게 친한 친구 사이고요. 각자 다른 팀에서 활동을 해오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제 화성을 맞춰봤는데 보컬 하모니를 맞춰봤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계기로 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시기라서 공연이 많이 안 잡히고 저희도 공연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또 이렇게 비장애인과 장애인 밴드가 함께하는 뜻깊은 공연에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공연이지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네,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관객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 해에도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 시각장애인 락밴드 4인조 락밴드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저는 알바트로스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이경훈입니다. 예,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는 정성택입니다. 예, 기타를 맡고 있는 고재혁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제 드럼을 배우면서 오래전에 학창 시절에 그 밴드를 활동을 이제 밴드 활동을 조금밖에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주변에 우리 시각장애인 악기 정말 고수분들을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제가 한번 밴드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가하게 된 소감은 저희가 그 장애인 밴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취미 생활로 하다가 이제 군포에서 저희를 또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예, 너무 즐겁습니다. 예, 제가 시각장애인 밴드인데 이렇게 눈이 불편하다는 게 이동에 좀 제한이 많은 장애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어서 힘든 상황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밴드를 하게 돼서 어쨌든 그런 가슴 속의 답답함을 좀 채울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나름의 그 즐거운 부분을 찾아갖고 지금의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락드립 밴드입니다. 저는 락드립 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조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일렉 기타를 맡고 있는 윤수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락드립 밴드에서 드럼 리더 보컬을 맡고 있는 시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이학연입니다. 락드립 밴드 피아노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진우입니다. 저는 라트 이벤트에서 키보드와 그 다음 민우처럼 보컬을 맡고 있는 전태현입니다. 솔직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밴드 때 한 약 10달 동안 못 다녔어요. 근데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밴드 생활에 복귀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무대 아니 공연을 선보이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참여하게 된 소감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참여하게 돼서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날마다 리가 달려 날마다 리가 달려 날마다 리가 달려 날마다 리가 달려 아무리 알아내고 막아보려는데도 아무리 알아내고 막아보려는데도 날마다 네가 달려 날마다 네가 아무리 안아대고 막아보려는데도 아무리 안아대고 막아보려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아무리 알아내고 막아보려는데도 아무리 알아내고 막아보려해도 너의 목소리가 되야 너의 목소리가 되야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 너의 목소리가 Sorry, I'm sorry, I'm sorry.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예. Yeah.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보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드럼 치고 있는 황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 부르고 있는 이성우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yeah, 락앤롤. 네, 베이스의 정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여해가지고 좀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조금 신기했어요, 저희한테.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또 뭔가 같이 그때 연주를 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밖에 못 만난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다음에 뭔가 다 뛰어놀 수 있을 때 언제 다시 한번 또 가가지고 같이 연주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희 모두 굉장히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 알 수 없지만, 뭐 전 비대면 시대에서 이 뭔가 비대면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즐기는 것도 또 굉장히 색다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최대한 이 시대를 이용하고 즐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정말 얄미워. 네,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저희도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그 다음께 좀 안전 수칙 잘 지키시면 이 시기가 빨리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공연장에서 만나서 신나게 놀 그 날을 기다리면서, 네, 저희는 화이팅하고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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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넌 내게 반했어. 1, 2, 1, 2, 3, yeah!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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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넌 내게 반했어. 화려한 조명 속에 빛나고 있는 내게 반했어. 웃지 말고 대답해봐. 넌 내게 반했어. 뜨거운 서열 밤에 얘기 속에 넌 내게 반했어. 솔직하게 말을 해봐. 도도한 눈빛으로 대답하려 해도 난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은 게.
너 내게 반했어 너 내게 반했어 너 내게 반했어